유산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사망하기 때문에 정말 지독합니다. 항생제 내성을 이겨내려면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면역력을 한껏 높여줄 수 있는 특별한 밥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사찰 음식 열풍을 일으킨 선제 스님이 다시 한번 몸신을 찾았다. 한국의 사찰 음식은 영양은 흡수하면서 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혜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죠. 더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선제 스님의 면역 밥상. 깊은 맛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몸을 쭉 땡겨줘요. 맛있겠다. 바닥난 면역력을 끌어올려 내 몸 살리는 사찰 음식의 세계. 너무너무 삼겹살과 맛있어요. 불안한 맛이에요. 기가 막힐 맛이에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시다. 네, 나는 몸신이다 정은아입니다. 오늘 몸신 스튜디오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람만 빼놓고 다 바뀌었어요. 저희가 집으로 이사 와서 마치 집들이를 하는 기분인데 여러분 한번 저희 스튜디오 둘러보실까요? 예.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한 더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저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집에 맞게 오늘은 특별한 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소개합니다. 오늘 미녀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개그우먼 이성민 씨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야, 그 이분이 다 오셨네요. 당구 여신 차유람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오호. 전 세계에서 해마다 70만 명의 사람이 항생제 내성으로 목숨을 잃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1분에 1명씩, 1분에 1명씩 목숨을 잃는 셈이 되는 건데요. 이건 암으로 목숨을 잃는 수치와 비슷한 정도의 수치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 항생제 내성이 참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장내세균을 죽여서 면역력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약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이것을 우리 몸에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요즘 뭐 슈퍼박테리아 하면은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 이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 방법 한 가지만 지금 정확히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을 올리는 식단, 특별한 밥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이 도와주실지. 자, 여러분, 특별한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선제스님께서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 저희가 사실 추석특집으로 함께 했었고 그때 이성민 씨도 나오셨죠. 네네. 그래서 밥상도 받고 네. 두 분이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예. 예, 콤비로서 나누기도 했는데 예. 나중에 그 스님한테 언니라고 그랬죠? 예. 언니로 지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나서 이제 먹어보니까요. 맛난 거 먹어봤다 여기까지. 그렇죠. 맛난 거 먹어봤다 네. 이거였는데 저희가 사찰 음식 그러면은 왠지 몸에는 참 좋겠으나 맛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제 스님께서 그런 편견까지 아주 싹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잘 나오셨네요, 차유람 씨. 네, 네. 사실 제가 요리를 못하는데 네. 오늘 정말 제대로 배워서 아예 밥상만이라도 네,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초보주부 차유람 씨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독소를 없애주는 해독 밥상이었거든요. 자, 오늘 2탄은 과연 어떤 밥상일지 주제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사찰 음식 2탄. 매년 70만 명 사망의 원인 면역력 결핍을 해결하는 선제 스님의 밥상, 바로 면역 밥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항생제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하군요. 1분에 한 명씩 매년 70만 명이 사망한다. 오 박사님, 네. 예,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공부해야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약이죠. 근데 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내서 쓰는데, 세균은 그냥 죽기가 억울한 거예요. 얘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항생제를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성이라는 건데 그 항생제 내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세균의 유전자를 지가 바꿔요. 스스로? 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자기 유전자를 바꿔서 항생제를 견뎌내게 됩니다. 이렇게 항생제를 이기는 그런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요. 이 세균, 살아남은 세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아, 저게 세균. 저게 바로 살아남은 내성균입니다. 내성균. 더 큰 것 같아. 네. 잘 보세요. 저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식을 시작합니다. 지금 저 큰 거 있잖아요. 도마뱀이네. 제가 나눠지고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내성균들이 또 많이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1분에 한 명씩 사람이 전 세계에서 죽어서 1년에 거의 뭐 몇만 명이? 70만 명이나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이게 이제 3초마다 한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천만 명 정도가 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워낙 감기에 자주 걸리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서 이제 너무 심하면 항생제를 받는데, 또 저희 나라가 또 너무 항생제 처방이 잦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서, 과연 1년 동안 뭐 과연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먹였을 때는 혹시 위험해질 수도 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하네요. 벌써 아기 엄마는 그래서 주치의가 필요한 그럼요, 거죠. 그럼요. 예. 예, 궁금하시죠. 네. 사실은 얼만큼 먹어라를 그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병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의사 선생님이 며칠간 꼭 먹어야 됩니다 하면 끝까지. 그 기간 동안은 꼭 먹어줘야 내성균이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먹어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딱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넘어가려고 하면 말 되게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낫는데 먹으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좀 넉넉히 준 것 같아가지고 뭘 이렇게 뭐 3일을 더 먹어 이미 낫는데 그러고 딱 끊어버려요. 맞아. 네. 그 항생제를 먹으면서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생제를 먹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끊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항생제를 써서 거의 다 죽어가요. 100마리가 들어왔는데 98마리가 죽었어. 근데 두 마리가 아직 안 죽고 죽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생제를 그만 써. 그럼 얘네가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먹다가 일찍 중단하는 거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원래 남겨뒀다가 또 먹는 거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야 진짜 그 첫 번째 공격했던 세균이 두 번째 온 거랑 다른 놈이에요. 그러면 이 남겨둔 걸 먹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성도 생기고 효과도 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여태 세균보다 머리가 나빴었네. 응? 정말. 그거 안 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먹던 걸 또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혜정 씨가 남겨둔 거를 뭐 이성민 씨가 놀러 왔어. 야, 너 잘 안 낫는다며 이거 먹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잖아. 나 이거 먹고 나왔잖아. 그렇게 많이 먹는데? 맞아. 그러니까 남이 먹던 걸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걸렸던 세균이 지금 나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세균이 그러네. 아니야, 다른 세균이야. 근데 그 항생제로 나을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빌려 먹거나
얻어갔거나 막 빌려주거나 이러면 안 돼. 아니 근데 꼭 그래요. 제가 약을 먹으면 친구가 얘 나도 감기 기운 있어. 너 그 좀 줘봐 줘봐. 누나 먹잖아요. 그럼 둘 다 안 낫긴 해요.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된다. 그걸 우리가 잘못했다. 그거부터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 항생제 내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야 되고 또 면역력이 높아지면 항생제 내성도 피해갈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오늘 사찰 밥상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면역력을 한껏 높여줄 수 있는 그 밥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재 스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같이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치! 소배니까 정말 식구 같은 마음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절기에 아까 좀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그래도 사람인데 박테리아가 질 순 없죠.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가 계속 슈퍼 박테리아를 만들듯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이성민 씨도 함께 해주셨지만 추석 밥상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하다. 저희가 그때 해독 밥상을 했는데 정말 먹으면서도 와,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밥상이었잖아요. 저는 집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명 모여가지고 먹었거든요. 이럴 때 언니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래서 아, 내가 참 스님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언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스님한테 배웠어? 예. 자, 오늘은 이제 면역밥상을 소개해 주실 텐데 지난번에 그 해독밥상 소개해 주시고 나서 뭐 반응이 저희도 대단했거든요. 네. 근데 스님께도 뭐 대단한 반응이 왔다면서요. 아니 뭐 전화가 많이 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 받은 건 아니니까 사무실에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받은 것보다 사람들이 그런 거를 관심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스럽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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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선재 스님은 사찰 음식 명장 1호 뭐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또 국내에 포함해서 뭐 4천여 회의 이제 강연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아, 뭐 어떤 분인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들에게 우리 사찰 음식의 장점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 네 일단 봤어요.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데서 자란 재료들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간장을 넣어서 김치를 만드는 거는 몰랐는데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건강한 김치 같았고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더욱 특별한 면역 밥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방청객이 적극적이세요. 왜냐하면 오늘 바로 선재 스님께 이 사찰 음식을 배우고 계신 그래서 또 여러 효과를 보고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셨거든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몇 분 말씀 좀 나눠볼게요. 마이크가 있죠. 예.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수원서원 차영화입니다. 아, 저 올해 연세를 좀 여쭤봐도 75입니다. 오! 젊으시다. 아니, 그러면 뭐 진짜 살림 고수실 것 같은데 요리도 잘하시고 뭐 이제 이게 젊을 때는 몰라요. 나이가 들면은 아, 우리 음식이 얼마나 좋다는 걸 갖다 느끼게 맞아, 되는 게. 맞아. 저는 75살이 돼도 아직도 건강하고 아이고. 이 골다골증이라 하는 거는 없어요. 뼈도 건강하시고 예, 뼈도 덕분에. 건강. 예. 알겠습니다. 지금 뵙기에도 그렇게 보이세요. 네. 75살. 피부도 곱고.
취미 말씀 안 하셨으면 큰일 납니다. 저기 또 그 옆에 계신 분도 본인의 성함. 예, 네, 안녕하세요. 거제도에서 온 정지윤입니다. 거제도요? 아, 거기서 오셨네.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와서 배우시는 거예요? 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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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거제도에서 작은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때쯤 스님을 뵙게 됐어요. 스님 뵙고 나서 지금 한 2년여 이제 스님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제가 몸에 그러니까 몸의 면역성도 키워지지만 마음의 예. 면역성도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건강해져서 사람들이 저를 너무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제 제가 널리 는 못 달리고 거제도의 사람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예. 제가 많이 노력하려고요. 거제도까지만 하세요. 의사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이게 삶의 변화를 이제 경험했다 하는 경험담을 주시니까 저희도 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치유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면서요? 네, 저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뭐 네. 요리를 배워 해서 뭔가 하고 싶은 분도 계시지만 환자분들 가족에 네.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자식이 아픈 거예요. 이제 막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장을 막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썩어갖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두부도 만들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지금은 건강해져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연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만큼인데요. 네, 사찰 음식이 건강하다? 해독? 된다 뭐 그런 거는 알겠는데 과연 고기가 없이 어떻게 그게 영양학적으로 충족이 될까? 아, 단백질이 없는데 최소한 닭가슴살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은 과연 사람들이 되는지. 영양학적으로 많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알고 보면은 사찰 음식이야말로 영양학적으로 제대로 균형을 갖춘 건강식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한 연구소에서 이 사찰 음식 12종하고 성인의 1일 영양 섭취 기준량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 결과 사찰 음식의 경우에는 적정한 양의 칼로리 그리고 단백질 여기에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저렇죠? 단백질 정말 놀라운데요? 네. 정말 이 균형, 영양 균형이 거의 꼭 필요한 양대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찰 음식이야말로 맛만 자연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까지 제대로 균형을 갖춘 건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용식이 형님 좀 똑바로 들으세요. 네. 사찰 음식이 놀랍다 하는 점이 한 점이 더 있는데요. 발암 물질을 줄여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성인 남녀 25명을 대상으로 5일 동안 사찰 음식을 드시게 하고 그러고 나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소변으로 얼마나 나오느냐를 측정한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일 동안 사찰 음식을 섭취한 남녀 모두 저만큼으로 탈레이트 수치가 뚝 떨어진 거죠. 5일 만에요? 네, 단 5일 만에. 이것뿐이 아니고요. 네. 세포 노화도 훨씬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사찰 음식 속에 들어가는 그 발효 물질이 이런 발암 물질들을 배설시키고 또 장내에 있는 유산균이라고 있어요. 우리 장 속에는 이 유산균들이 면역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이 유산균들의 어떤 좋은 작용을 해서 발암물질을 배설시키고 또 노화도 억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시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5일 체험 만에 발암물질이 저렇게 줄어들었고 또 우리 몸에 그 면역력도 높여줄 수 있는 사찰 음식 만들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자, 면역밥상 첫 번째 밥상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면역력 높여주는 천연 항생제 럭시 같은 거. 럭시 같은 아니 갓김치를 된장으로. 된장으로. 된장 갓김치. 된장하고 갓김치하고 이게 어우러진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된장 좋다고 하지, 갓 좋다고 하지, 김치 발효식품 무조건 좋지.
이 천연 항생제입니까? 아, 진짜 맛있게 된장이 들어갑니다. 된장 자체가 좋고 갓도 좋은데 보통 이제 소금하고 뭐 젓갈을 넣어서 담그잖아요. 저는 젓갈을 넣지 않기 때문에 된장을 집어넣으면 젓갈 같은 맛은 나는데 비린내가 안 나잖아요. 절여서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된장이 얘가 만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발효를 해주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저는 된장 갓김치면은 거기에 있는 그 된장만 해서 밥을 비벼 먹어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맛있죠, 그럼요. 별의별 상상이 다 되지만 얼른 해요. 얼른 해 빨리. 아니 저기 된장하고 갓이 만나네요, 임 교수님. 정말 갓하고 된장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식재료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 갓에 들어 있는 그 매콤한 맛 성분이 시니그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니그린의 경우에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종양세포가 증식되는 걸 억제하는 항암성이 뛰어난 그런 성분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된장 역시도 면역 효과가 좋은데요. 한국식품개발원하고 연세대학교 그 미생물학 교실에서 함께 연구를 했어요. 된장을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이것이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임파구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된장도 이렇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니까 함께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정말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보조는 이상미 씨입니다. 네. 네. 김치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차려졌습니다. 이야. 어제 뭐가 없어. 너무 간편해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집에 다 있는 거. 예.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 맞아, 그러셨어. 예, 제철이니까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돼요. 말로는 쉬우신데 항상 집에 가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박테리아는 슈퍼 박테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면역력을 하면 노력을 좀 해야지. 맞아. 쉬운 거는 찾으면 어떡하냐고. 그니까. 또 시작됐네. 두 분의 사이가 원래 안 좋은데. 이게 종교 갈등이신데. 예, 종교 갈등. 동생이니까. 네, 동생이니까. 오늘 이제 갓이 준비되는데, 싱싱합니다. 갓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라도 쪽에서 나오는 갓인데, 이 갓 말고 다른 갓도 다 갭니다. 갓이 종류가 여러 개예요? 이거는 이제 돌산 갓이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갓이라 해갖고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홍갓이라 해갖고 또 그 있고 이런 또 이 갓인데도 색깔이 그 보랏빛 갓이 있습니다. 맞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보랏빛 갓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갓을 보고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갓에 요즘 뭐 한창인 홍시에 정말 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얘는 고추 갈은 거예요. 갈은 거. 고추를 갈았어요, 물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또 비법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쌀죽이에요. 찹쌀죽인데요. 보통 김치를 한다 그러면 그 찹쌀 가루를 쓰잖아요. 그렇죠. 찹쌀 풀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풀을 쓰면 안 되고 죽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찹쌀을 담가서 빠야지 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 때부터 단물이 빠져요. 그래서 그냥 찹쌀을 물을 한 10배 정도 넣고 다시마 넣고 끓이면 돼요. 찹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와야지 뭘 어떻게 해. 김치란 거면 김치거리 살아가면 찹쌀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쌀로는 안 돼요? 쌀로 해도 되고요. 찹쌀이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좁쌀을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곡물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수수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예수님, 없습니다. 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김치란 또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 갓 손질하고 절이는 것. 갓을 할 때는 여기 끝에만 이렇게 조금 잘라주고 이파를 그냥 놔둔 채 절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2시간 정도 절이시면 되는데 물이 10개면 소금 1개 정도 해서 이게 지금 2시간 절인 거죠? 얘가! 2시간 절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1대 10이라는 비율을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좀 해볼까요? 그래, 이런 거 있어야지. 자, 이제 찹쌀. 찹쌀? 죽을 줘보시겠어요? 죽은 두 국자 정도인데 이제 찹쌀을 또 이제 오리두부 먹는 거는 좀 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방 먹는 거는 좀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한 데다가 고추 가른 거. 고추 가른 거.
적당히. 매우면 네. 매운 거 좋아하면 많이 넣고 아, 좀 많이 넣고 매운 거 들자면 하는데 많이 넣으시네요. 이거? 네. 아, 이게 양이 많은 양이 많으니까 예,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비벼서 예. 오. 찹쌀풀이 아니라 찹쌀죽을 한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어떤 질감이 생기면서 예. 약간 거친 느낌이 그쵸? 있어. 예. 그러니까 예. 남자로 얘기하면 야심매. 오늘 또 남자 이야기가 또 나왔어. 산에서 왜 걸어다니는 애들 도시적이진 않아. 다음에 다음에는 꼭 저 이성민 씨 남편을 여기 앉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아, 저 불렀어요? 아, 저 불렀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된장. 뭐, 된장. 아, 여기에. 아, 여기다 된장을. 된장하고 아, 소금하고 이제 같이 간을 맞춰. 아, 이게 양은요? 양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싱겁게 지금 절여 갖고 왔잖아요. 네. 얘 뭐, 얘가 싱거우면 얘를 간을 조금 더 해는 거. 조금 세게. 예, 약간 네, 세게. 네, 세게. 얘가 간이 네. 딱 됐으면 얘도 딱 되고. 딱 얘가 짜면은 얘를 싱겁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알아서. 그러니까. 알아서. 지금 이게 이제 된장 한 예. 크게 한 세 스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된장 크게 세 스푼 정도 넉넉하게 넣으셨습니다. 그 된장은 아무 된장이나 되나요? 아니요, 이거 집에서 담근 장에. 해야죠. 아무 된장은 아니죠. 예, 된장으로 이렇게 아~ 좀 비벼서 넣고 그다음에 소금. 소금. 예, 손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홍시를 여기다 홍시. 집어넣어야죠. 야, 이러면 다 들어간 거거든요 재료가. 예, 예. 젓갈도 없이. 예, 예. 홍시 지금 이게 몇 개짜리예요? 두 개 정도 되는 거죠? 예, 두 개 정도. 예, 예, 예. 두 개 정도 되는 거에서 하나만 넣은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 정도? 홍시가 다 크기가 틀리니까. 예, 예. 요 정도. 예. 요거 하나 정도. 요거 하나 정도. 예, 하나 정도. 얘는 왜 조그마한 게 반씩 그래, 같은 거는 한 두 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정도. 홍시가 들어간 이유가 뭐지? 설탕 대신에 간 단맛 주려고. 그리고 저게 삭으면 굉장히 인기가 나요, 김치가. 지금요, 색깔이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와, 예쁘다. 아, 이렇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데 절에 김치는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어요. 텁텁해져요. 아,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요. 예, 예. 몸이 냉해서 면역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강을 좀 넣으셔도 되고요. 아, 아, 생강을 어느 정도 여기 어느 정도 넣느냐? 알아서. 아니 아니 알아서 넣는 너무 써서 안 되고요. 아, 그래? 이 정도면 요만한 거 한 털. 그렇죠. 한 털 아, 정도면 충분해요. 갓 향이 강하니까 이제 저는 네. 생강을 뺐거든요. 예. 네. 그렇죠. 아, 말도 안 되지만 한번 먹어보려고. 네. 뭔지 알겠다. 안 먹어보니 정말 잘한다. 정은아 씨 지금 웃으신 거예요? 야, 무슨 표정이? 이게 맵지도 않고 어. 짜지도 않고 뭐 이 맛도 내 맛도 달지도 않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얘가 이제 갓과 만나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무치고 밑에는 그러니까. 훑고 네. 김치를 그러니까. 잘 담그려면 간을 잘 맞추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 놔두고요. 자꾸 익었나 열었나 열었다 이쪽에다 옮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익을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셔야 돼요. 아. 뭐든지 사람이 때까지. 진득 해야 돼, 그죠? 솔라리 방구 못 뭐 써, 그죠? 그래서 네. 발효잖아, 기다려. 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네. 뭐든지 기다려야 돼. 네. 아, 저렇게 해놓고 익을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발효의 힘인데. 네. 그렇죠. 이성미 씨가 세상참하게 네, 야무지게 네. 잘하는데 손이 야무져요. 야무져요. 세상에 손이 얼마나 작으면 어머나. 저렇게 크냐고. 김치를 안 담가보신 분이 아니에요. 네. 지금 하는 솜씨가. 네. 아 그새 벌써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조수 잘 드셨죠? 예, 예. 아, 나는 세상에 시집을 다시 가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된장 갓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세상에. 맛있겠다. 네. 근데 네. 정말 신기해요. 왜요? 김치를 담궜는데 된장 냄새가. 아니, 정말 아주 신기하네요. 묘한 냄새가 네. 나요. 네. 네. 한번 뜯어서 잡숴보세요. 아니, 이걸 지금요? 이거 네, 안 익은 거를요? 예. 아니, 이거 저기 요, 요거 드시고 작은 걸로, 작은 걸로. 소개해요. 저희 다 한 번씩 맛해보죠. 작은 걸로, 작은 거. 조그만 걸로. 어, 그래. 이걸 지금 뭐 어머, 진짜 된장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익은 김치도 예, 예, 익은 김치가 있죠. 맛은 있겠습니까, 많은. 뭐. 예. 된장 맛이 나. 된장 맛이 나요. 오, 진짜. 뜯어봐. 진짜 안 익은 김치 먹겠다고 이렇게 달려 나오시네. 아니, 내가 갓김치를 좋아하는데요. 우리도 한 개씩 먹어봅시다. 자, 뜯어서 드릴게요. 자, 네. 원래 이 다물어요. 끓이잖아.
소스가 다 나오셨어. 이정 쌤 하나 더 넣으시네요. 아니 맛있네.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이게 한 인기는 내가 담았네. 맛있는데. 맛있다. 여보세요, 좀 들어오세요 이제 좀. 하나 더 드릴까? 아유. 김치 하나 담궜을 뿐인데 먹고 싶어요. 우리 밥상의 향기가 완전히 맛있다, 달라졌잖아요. 네. 와,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갓향하고 된장하고 섞여가지고 그 매운맛은 1도 없어요. 1 맞아, 맞아. 그러니까 쌉소름하면서 찝찝해. 아니 게다가 뒤에 또 홍시의 단맛까지 그 단맛이 잘 잡아줘. 이런 거는 정말 누룽밥에다가 뜨거운 누룽밥에다가 맞아. 이거 맞아, 언제까지 맞아. 먹으면 맞아, 끓여서. 기가 막힐 맛이에요. 아유, 맛있죠, 맛있죠. 이거는 해가지고요, 내 겨울에 밥 바로 해가지고 뜨끈뜨끈한 그치. 하얀 밥에다가 그냥 어메 이렇게 아이고. 먹어주면 표정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냐면 얘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먹어줘야 되거든. 예, 면역밥상 된장 갓김치 첫 번째 메뉴 소개해드렸어요. 네, 된장 갓김치 하나로 스튜디오 분위기는 대동단결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여기에 또 포인트가 될 두 번째 면역밥상 메뉴를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사찰식 면역밥상 두 번째 천연소화제 두부. 장아찌. 천연소화제 두부. 장아찌. 미리 사찰 음식을 배우신 분들은 박수를 치시는데 네. 저희는 그냥 고개만 겨우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두부로 장아찌를 만드나요? 네, 장아찌를 만듭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들은 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 얘기는 한 2,000번 들어봤어요. 근데 두부로 장아찌를 만든다는 건 이거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가능한 그냥... 거예요? 아니, 네. 이용식 씨야 못 들어도 상관이 없죠. 저는 그래도 음식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는 장아찌라는 거 그냥 씻어서 전혀? 장 비율대로 따려서 딱 보면 장아찌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좀 안 가요. 아니, 그냥 두부 위에다가 원래 이렇게 장 뭐죠? 간장 이렇게 양념해서 뿌려서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데요. 왠지 뚜껑을 열면 장아찌가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냥 두부가 이렇게 뭉그러져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장아찌의 그림이 전혀 안 그려져요. 네. 지금 조려놓으시고 장아찌를. 옛날에 두부를 여름에 두부를 만든 게 아니고 겨울에 두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콩이 나왔을 때. 가장 그렇죠. 맛있을 때. 네. 그 두부를 이제 보관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에도 집어넣고 간장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된장에 짠맛도 중화시켜주고 간장에 짠맛도 중화시켜주고 두부가. 네. 그래서 이 두부가 그 또 맛을 이렇게 해갖고 예, 말하자면 우리가 치즈 아시죠? 네. 치즈 아시죠? 네. 예? 그것처럼? 그것처럼 발효를 하는데 그거는 동물성이고 네. 얘는 식물성. 단백질인 거죠. 그러면 얘를 된장에다 박아 넣는 거예요? 간장에다도 넣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바로도 먹을 수 있고. 뭉그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뭉그러지지요. 그죠? 이제 짜서 넣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덜 뭉그러지기 위해서는 두부를 만들 때 장아찌 두부를 더 있군요.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굳혀서 알겠습니다. 예, 집어넣습니다. 예. 사실은 뭐 서양에서 예. 치즈 얼마나 자랑합니까? 예, 뭐 예. 최고의 발효식품이라고 예. 하지만 예. 지금 뭐 우리 두부 그 좋은 콩으로 또 무언가 이제 만들어내실 것 같은데 예. 이걸 이제 위장에 좋은 천연 소화제라고 설명하셨거든요. 사실 현대인들의 위건강 정말 걱정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인을 해봤더니 1년 동안 위장 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천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5명 중에 1명이 병원으로 왔다. 뭐 때문에 위장 증상으로 왔다 이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이상이 없는 거. 뭘 먹어도 이상이 없고 하고 온 날 배가 아픈 거. 이거 병이요? 복 받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세상에 뭐 속 편하게 산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 편하게. 네, 우리 속이 네. 편안해지는 두부 장아찌를 한번 만나보세요. 신기하다. 정말 신기해요. 네. 어떻게 네. 재료가 이게? 네, 답니다. 네. 두부. 두부. 그다음에 간장. 간장. 들기름.
들기름.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아찌 그러면 저장식품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아찌가 있고요. 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 장아찌가 있어요. 그럼 오늘 두 가지 다 보여드릴까요? 예,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까요? 이제 두부를 먼저 이제 잘라서 구워야 되니까 네? 이제 먼저 좀 불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두부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래 두고 먹을 거는 더 크게 쓰시는 게 나중에 이제 큼직큼직하게 예, 예, 그렇게 써도 돼요. 금방 먹는 거는 네? 한 1cm 정도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툭툭 예, 예. 툭툭 쓰는 것 같아도 다 사이즈 맞춰서 써요. 이게 왜냐하면 잘못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데 맨 마지막에 되게 어설프게 남아. 네. 못 쓰죠, 못 쓰죠. 네, 네. 네. 제법 두툼하게 한 0.5cm. 예. 보통 이제 이게 물 빠지라고 우리가 소금을 넣는데 오늘은 간장에 날 거기 소금을 넣지 마시고요. 예, 예. 들기름 넣고요.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아주 노릇노릇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이제 굽는 까닭은 그 모양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 모양도 이제 그리고 들기름을 좀 더 첨가해서 같이 장아찌 담그는 거예요. 아. 예, 예. 오므라이스. 어우, 기름도 맛있겠다. 아니, 기름 향이 물 먹으면 생각을 올라오는데 부지기만 해도 맛있을 그냥 지져 먹으면 돼. 네, 그렇죠. 네, 그냥 저 상태로 지져서만 먹으면. 아니, 거기다 아까 만든 그 저 김치랑 그냥 먹으면 되겠구만. 그럴까요? 네. 아, 김치 볶쌈. 저 못 기다리시겠다. 뭐 지금 뭐 거의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구워야 이제 두부가 단단해지기도 하고 또 이 두부에 들기름이 들어가서 오메가 좋으니까. 네, 오메가 3도 또 하기도 하고. 예. 예,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예. 이렇게 이 두부 장아찌를 만들겠다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원래 있었던 음식이에요? 예, 옛날부터 문헌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문헌에. 예. 예. 그리고 절에는 이 두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육식을 안 하는 대신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옛날 임금님도 그 용두사 윤근님에 가실 때 쉬신 것이 하성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절에 기도하기 전에 쉬실 때 절에 기도 가니까 이제 고기를 안 드시니까 대신 절에서 스님들이 두부를 만들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조자, 두부 포차에서 조포사라 그러기도 하고 그 두부를 갖고 끓이는 찌개를 연포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예. 연한 그 포자가 두부 포자예요. 어떻게 연포탕은 저희 낙지로 예, 하는 예. 줄 알았는데.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나이가 먹으면 위가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아. 위도 약해지지만 그 40대, 50대 되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 위가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 두부도 김치하고 얘를 같이 먹으면 그 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스님은 예. 스트레스가 뭐가 있어요? 애가 있기를 뭐 남자친구가 있기를 해, 뭐 남편이 있기를 해, 뭐 솔직히 이게 뭐가 있어? 아니, 이야기 들어봐. 네, 네. 나도 스트레스를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의. 두부 네, 탄력! 두부 네, 탄력! 스트레스가. 이봐주세요. 난 지금 먹는 게 걱정이야, 지금. 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냥 이 정도 조금 아니 좀 더 구워져요. 네. 노릿노릿하게 예. 지금 예, 예. 왜 그 아 진짜 맛있게 구워졌다는 고민이 예, 예. 아니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구운 두부는 지금 먹어야 되거든요. 아, 지금 먹어야 돼. 예. 제일 맛있는 게 서서 먹는 거. 그럼. 예. 서서 두부라고. 아 이게 예. 두부 겉에만 익히는 게 아니라 속안에 그 물기 같은 것도 빼주는 예예예 아. 예, 예. 그런 역할을 하네요. 불에 예. 불기름이 이렇게 스며들면 예예 아. 예. 지금 소화하기 편한 그런 음식을 하는데요. 정말 두부를 활용하신 게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 두부의 경우에는 콩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소화를 방해합니다.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난처럼 약간 목질부가 있는데 이 콩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두부로 만들면서 많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콩에 있는 단백질의 거의 95% 이상 소화 흡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도 살리고 맛도 챙기고 소화까지 챙긴 그런 음식. 난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두부가 너무 맛있게 익어가지고 이거밖에 안 보여. 맞아, 맞아. 일반적으로는 들기름이 이게 조금 더 낮아서 네, 그렇죠? 네. 금방 이렇게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불을 잘 조절하면서 하시니까 예. 들기름이 제대로 먹었어요, 지금 두부. 예. 그냥 딱 빨아줬어요. 네. 쉽게 놔두고요. 금방 바로 먹는 거. 바로 먹는 거. 바로 먹는 거? 네.
다시마 물인가요? 아니 그냥 물입니다. 그냥 물인데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네. 아, 지금 가만히 있어요. 다시마. 이게. 제가 하나 놀라 그랬는데 박사님이 다시마인가요? 이 소리에. 놀래가. 아, 다시마. 국물을 좀... 드시고 싶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넣었어요. 지금 뭐 약부에 예. 이제 다시마 예. 국물을 이제 내시는 우리는. 거죠. 예. 미리 담가놨다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냥 스님들은 그냥 바로 먹는 거는 이렇게 끓이지 않고요. 그냥 간장에다 물 타갖고 여기다 그냥 쫙 끼워서 바로 드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게 장이 맛있어야 돼. 맞습니다. 맞아요. 장이 맛있어야 계속 우시니까. 이성미 씨, 하시죠. 장 맛을 한번 보시고 이걸로 한번 한잔 네. 따라보시죠. 이분이 또 예. 짤 것 같아요. 혀만 달랑 대세요. 원샷. 네. 짜대니. 많이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물에 타서.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 잘 가고. 이렇게 해서 먹게 하셨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아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우와. 짠맛이 몸을 그러니까 네. 아 근데 많이 짜지 않아요. 바닷물은 굉장히 짠데 거기다 물을 탄 것 같이 아주 적당히 짭짜고름해. 예, 네, 그다음에 두부를 아 맛있겠다. 이게 다 드실라 그러니까 썰어야지. 예, 네, 그렇죠. 벌써 이제 아셨어요. 저희가 네. 어떻게 할지 알려가지고 네. 식으면 안 부서지는데. 그렇죠. 예. 칼이 무쇠칼이야. 무쇠칼, 네. 진짜 우리 주방 칼. 들고 계세요. 네. 어이. 저 뒤로 마늘 두드리고. 네. 너무 작게 자르셔요, 아, 선생님. 거의 그렇게까지 저기 하진 않은데 네. 너무 조금. 아니, 작게 자르셔도 돼요. 좋다. 크게 자르시지.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모양 내봐야 순식간에 개떼처럼 덤벼. 흔적도 없어져요. 이거 여기 왜 이렇게 됐지? 여기 잘라졌네? 내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자, 이게 지금 두부 장아찌예요. 두부 장아찌를. 네. 두부 장아찌를 이제. 하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어떻게 하시죠? 다시마 물에다가. 네. 여기다가 간장을 좀 타서. 네. 간장을 조금. 예. 숟가락으로 안 해도 돼요? 예. 적당히. 예, 근데 이제 오래 두고 먹으려면 더 타야 되고요. 아. 오늘은 금방 드실 거니까. 근데 네. 이게 짠 것 같아도 예. 참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돼요. 아, 요즘 소화 안 돼서 큰일 났네. 다 드시려고. 위가 안 좋아. 다 드시려고. 우와.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금방 드셔도 되고 예. 보관하면서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두부장아찌 이제 하나가 나왔고요. 예. 이건 이제 바로 먹어야 되면 좀 참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래 먹는 거. 그렇죠. 오래 먹어야 되는 네. 거는 이것도 들어가는 거. 네. 아까 자르신 것보다 좀 큼직하게 잘라야 되는 큼직하게. 거죠. 오래 둬야 되니까. 예. 이렇게 자르시고 예. 아까는 한 다섯 조각, 예. 다섯 편쯤 나왔다면 예. 지금은 이제 네 쪽 나왔죠. 네. 아, 이게 바로 지금이 이제 본격적인 장아찌네요. 예, 예. 장아찌 이게. 예. 물 타면은 안 돼요. 어머!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장아찌네요, 그러면. 예, 예. 이렇게. 아. 이렇게 보나요. 가도 위에 올라오도록. 이 두부가 여기 딱 들어가는 통에다가, 네모진 통에다가, 우리 같은 데 이렇게 탁탁탁. 안 그러면. 항아리 속에 이게 제일 좋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가 먹으면 좋을까요? 한 뭐 3-4개월 있다 먹어도 되고요. 한 달, 두 달 있다 먹어도 되는데 오래 묵을수록 이제 지금은 이제 짜지만 오래 삭을수록 깊은 맛이 이 안에 배가지고 저희가 두부야말로 냉장고에서 그 유통기한 딱 지나지 않게 처리하려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금방 상하고 근데 이 두부로 장아찌를 해서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묵혔다가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두부장아찌 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금방 완성한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오래 묵은 두부장아찌가 지금 와 있어요. 우와. 자, 우와. 오래 묵은 거예요? 우와. 얼마나 됐대요? 이 쿰쿰한 냄새는 뭔가요? 완전 젓갈 냄새 나거든요. 예, 예, 젓갈 냄새 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단백질이니까 젓갈 냄새. 이거는 두 달 됐고, 이거는 네 달 됐고, 이거는 5년 됐고. 어.
오니언. 아, 그러니까 다 오래된 것도 있어요. 그래도 네. 여기 어머 네. 색깔 봐요. 아 진짜 치즈가 치즈 같아. 근데 마치 블루 치즈나 뭐 이런 네, 것처럼 네, 네. 여기는 아주 누런 여기다가? 색으로 아 거기다가 싸서 먹는 거야. 아 조금만 얹어갖고 네. 먹어봐야지. 표정이 왜 안 좋아? 먹어봐야지. 표정이 안 좋아. 먹어봐야죠. 어차피 아니 어차피 우리가 난 정은아 씨가 저렇게 놀래는 거 처음 봤어. 제가 먹어볼까요? 아 오세요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감하신 분은 한번 와보세요. 시도 뭐. 그러면 여기 혹시 같아, 밥도 이거? 좀 살짝 할까요? 예. 밥도 해야 돼요? 할까요? 콩콩한 냄새 나네요. 어 완전 나요. 약간 대만의 그 왜 치두부라는 거. 진짜. 그거 네. 같아요? 맛있다. 야. 야. 바로 한 장아찌 있잖아. 저것도 하나씩 드세요. 야. 이거 한번. 그럴까요? 네. 맛있죠? 뭐 이건 무조건. 사실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간장. 엄청 고소해. 네. 어. 아니,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그래요? 예. 정말. 아우. 이것도 드셔보시고요. 조금만. 예, 그 정도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야, 아니 5년 된 게 훨씬 맛있어. 뭐 하나만 더. 기쁜 맛은. 네. 5년 된 게 진짜 맛있다. 네. 맛있어. 짜지 않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이건 너무 맛있어. 아, 저희가 왜 쌈장으로 젓갈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아, 묵은 맛이 건삭은 아주 완전히 기가 막혀. 갈치 속젓 같아. 그거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 단백질 식품의 경우에는 발효보다는 부패 과정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스님께서 정말 이 보관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물질이나 물이 들어가면 이런 맛이 유지가 되기가 참 어려운데 단백질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그 맛이 그대로 살아서 있어요. 아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앉아 괜찮아 앉아 아니 앉아서 안 돼. 아니 저는 정말 제 취향 저격이에요. 진짜 나도 예. 아, 그러시면 뭐 거기서 예. 이제요 네. 네, 괜찮아요. 워낙 늦게 하니 워낙 늦게 배추 다 드셔야 돼요. 네, 너무 짜가지고 네. 정말 기가 막히네. 아니, 지금 저기 제대로 하고 계신데요. 네. 쌈을 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밥에 비벼서 예, 예. 예,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뭐 야채 같은 거 좀 다져넣어도 되고요. 밥 비빈 거 한번 먹어봐요. 5년 된 거 어느 태국은 진짜 신기한 맛이 안 나요. 5년 된 게 너무 맛있다. 간장이 찬맛이 간장이 좋아요. 이게 느낌이 묘한데 개운해. 입맛이 개운해. 이 밥 비빈 거는요, 약간 그 개 내장에 비빈 그런 맛이 나요. 저기요, 다음 요리를 해야 된답니다. 아, 네. 다음 요리 준비하겠습니다. 아유, 엄청 맛있다. 자, 계속해서 면역 밥상 같이 차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뭔가요? 사차시 면역 밥상 세 번째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혈관 청소부가 등장했습니다. 우엉조림이네요. 제일 좋아해요. 우엉조림은 일반적으로 많이 해 먹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 드시는데. 예, 예. 근데 오늘 특별히 이걸 선택하신 까닭이 있으세요? 예,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이제 찬데 많이 노출이 됐을 때 뿌리 음식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많이 드시는 음식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손발이 저리다 그럴까요? 어머. 진짜로?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확 다 도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막 혈기 왕성하던 20대는 아니잖아요, 저도. 네. 예. 혈관 기능이나 뭐 이런 게 영향이 있는 걸까요, 연령에 의해서? 연관이 있죠. 네. 아. 연관이 있죠. 네. 아. 사실 우리 몸에는 지구둘레를 세 바퀴 돌 만한 길이의 혈관이 있어요. 12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우와. 혈관이 있고 그 속에는 평균 5리터 정도의 혈액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곳곳으로 다 가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네. 어디 한 군데가 막히거나 좁아져 있거나 가기가 힘들면 이게 잘 안 가잖아요.
이 사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주로 겨울에 많아져요. 겨울에 뇌졸중 환자가 많이 쓰러지거든요. 갑자기 차가워진 기온에 노출이 되면 이 내 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혈관이 싹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안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가다가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초기 증상을 참 찾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모 씨가 말하는 이 손발이 저리다거나 뭐 시리다거나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드니까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글픈 게요. 손이 차지면서 발이 저려와서 밤에도 왜 이렇게 수면 양말 같은 거 신고 자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유 내가 이제 늙긴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혈관이 무슨 이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거 우엉저우 사찰식 꼭 배워서 진짜 혈관 건강 좀 챙기는데 나도 좀 챙겨 먹어야겠어요, 그죠? 아, 우엉은 정말 약이 되는 그런 식품이죠. 그 우엉은 다른 식품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사포닌이나 리그닌 같은 성분들이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을 씻어주기 때문에 혈관 청소부, 변비 해소하니까 장 청소, 그래서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엉절임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바람이 그러니까. 찰 때는 뿌리 채소가 좋다고 하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간단하네요. 그러게. 네. 간단합니다. 우엉하고 네. 들기름, 간장, 조청, 검정깨. 조청. 아 직접 만들어 오신 거예요? 예예. 예. 아유 그렇군요. 아, 얘도 발효거든요. 역시. 근데 얘는 뜨거우면서 발효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술이 뜨거울 때 발효하듯이 얘도 뜨거운 상태에서 발효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떡 먹을 때 얘를 찍어 먹으면 떡이 소화가 되듯이. 아. 예. 내가 들어있어. 찜떡이가 여기다 찍어 먹으면 죽잖아. 우엉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양념이죠. 아. 자, 그러면 이제 우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엉도 어떻게 먹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엉을 손질하라 그러면 이거를 그 이런 갈 뭔지 아시죠? 이걸로 막 까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이걸로 막 까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본래는 깨끗이 씻어갖고 풍만 털어서 이 상태에서 요리를 해야 맞습니다. 아 이렇게요? 예, 그럼 안그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로만 이렇게 본래 씻어서 요새 지푸라기 귀하게 오늘 귀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말 할 줄 알고 지푸라기 없어도 손질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가지고 예 미안해 형 먼저 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깨끗이 씻는 거예요. 얘를 지금 하나도 안 묻어나잖아요. 네, 네. 이거를 박박 긁으면 칼등으로만 이렇게 살살살 긁는 거예요. 아~ 칼등으로? 네. 박박박 긁으면 안 돼요. 칼등으로 얇은 겉껍질 있잖아요. 네. 이것만 긁어내야 돼요. 완전 겉껍질만. 예, 예 완전 겉껍질만. 저희가 듣기로 하면 두껍게 그렇죠. 그냥 예. 자, 보세요. 지금 냄새 맡아보세요. 너무 우엉이 향기가 좋아했었어요. 예, 이렇게. 향기가 살아난다. 얘가 옷을 입던 걸 이렇게 벗어가지고 향이 확 돋아나. 예. 그래갖고 이렇게 듬성듬성 이거를 또 물을 틀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물을 틀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물을 틀어놓고 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면 얘가 이 까만 게 다 없어져요. 된 상태에서 얘를 예. 물로다가 예. 한 번만 닦아줘, 한 번만. 아. 이렇게, 한 번만. 그러니까 샤워하는 거네. 예, 그렇지, 샤워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몰랐네요. 예, 예, 이렇게. 예. 다 벗겨내고 먹었는데. 다 이제 여기다가 지금 제가 왜 그 물에다가 씻으면서 껍질을 두껍게 안 벗겨야 되고 왜 물에다가 틀면서 하면 안 되는지. 예, 예. 그리고 또 이걸 한다 그러면 다 물에다 담가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어색하게 쓰네. 얇고 곱게 이렇게 우선 이거를 슬기로 담가놓고 물에다 담가서 예 그다음에 그냥 맹물에 담은가요? 아니 이거 드셔보세요. 에? 드셔보세요 하나씩. 아 이거 또 하나씩 딱 또 분배를 해주시는데? 예. 너무 달고 형님. 맛있죠? 예. 너무 달아요. 너무 향기롭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밥 먹이겠네. 답답하네. 알길이 없네. 일단 이건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삼 같아, 삼. 네. 지금 그러면 아예 저분들을 이거를 좀 논아서 드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반가운 또 말씀을. 예, 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씹히는 맛하고 향이. 예. 야. 예. 오. 지금 제철이에요. 네. 네. 예. 하나씩만 드세요. 네. 이게 지금 뭐 습기도 정확하고 정확하게 딱 있으면 살쪄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드셔보신 분들이 지금 금방 제가 물에 담갔어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이쪽에 네 분 갖다 드리고요. 예, 이쪽에 또 네 분을 또 갖다 드리세요. 누굴? 아, 지금 남은 지금 거를... 드신 분들.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아, 뭐가 다를까요? 다르다고요? 향이 드래요. 향도 드라고 단맛도 드래요. 향이 드래요. 향도 드라고 단맛도 드래요. 예. 뻣뻣해졌어. 뻣뻣해졌어요. 뻣뻣해졌어. 향이 없죠. 선원에 올리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빠져갖고 맛이 없어요. 그리고 약효도 없어졌어요. 뻣뻣해졌어요. 그래서 물에 담그면 안 돼요. 아, 이걸 말씀해주시네요. 예, 예. 이거는요, 어떤 요리책이든 이거는 겉에 있는 그 탄닌 때문에 색이 변하니까 식초물에 담궈서 30분 이상 돌아라는 게 요리책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아마 저기 초보 주부도 들어서 아는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식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손질을 아주 대강의 손질을 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써시기만 하셨어요. 예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기름에다가 얘를 또 이제 볶아주는데 이거를 넉넉하게. 예, 넉넉하게 좀 두르시고요. 들기름 해야겠죠, 차유람 씨? 네. 네. 들기름이 너무. 어머, 세상에, 들기름 넉넉하게 넣고. 이제 이걸 그냥 볶아주시면 돼요. 네. 세균을 잡기 위해서 약을 주면 몸에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소화할 수 있는 위장이라든가 뭐 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죽이니까 또. 장 속에 좋은 세균이. 예, 예. 감기약, 저기 뭐야, 그거 소화제도 먹어야 되고 또 변비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얘는 스스로 얘가 위를 도와주고 장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럼 얘는 많이 안 볶아도 되겠네요. 날것도 먹으니까. 아니 그래도 충분하게 볶아줘야지 나중에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예, 생으로는 많이 못 먹잖아요. 아. 예, 예. 굉장히 달아요. 예, 안 넣어도 달아. 근데 아직 좀 덜 익었어요. 좀 봐. 달어. 달어. 아까 먹었을 때 그 향은 온데간데 없고 단맛이 올라왔어요. 예. 아니 조청을 안 넣었죠? 안 넣었어요. 들기름도 안 넣었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소화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간장 좀 하고 조청을 넣습니다. 간장은 맛이 들어가야 되니까. 간장. 그다음에 이제 조청. 너무 맛있다. 어, 간장 향이 간장이 좀 야, 확 살아나. 간장이 조청 너무 넣는데 조청은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설탕은 사실은 소화도 안 되고 영양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설탕을 넣게 되면 막 위산 같은 게 많이 발생해서 속이 안 좋아져도 얘는 안 그러거든요. 아우, 맛있겠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요리하는 과정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우엉드림 하나 했는데 요리이네요, 정말. 이게 약간 표고버섯. 버섯 익었을 때. 그런 느낌. 와.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요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면역력이 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면역밥상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같이 보실까요? 기침 잡고 면역력 끌어올리는 마지막 면역밥상의 정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면역밥상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같이 보실까요? 사차식 면역밥상 기침을 멎게 하는 천연 감기약 연근 수제비입니다. 오, 맛있겠다. 기재비!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아니, 우선 뭐 약이 된다고 하지만 맛있겠다라는 거 맛있겠어요. 네. 네.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제비 식당만 24만 개가 있고 우리의 99.8%가 수제비를 다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된다는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요? 수제비 얘기가 아니고요. 연근 얘기입니다. 연근 얘기. 요게 이제 기관지에 또 뭐 지금 말씀하신 천연 감기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봤더니 2016년에 급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1,500만 명. 그렇게 많냐? 2016년에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질병명이 급성 기관지염. 그러니까 수제비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연근에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별걸 다 따주는데. 저도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이제 딸아이도 감기에 정말 자주 걸리는데 연근이 감기에 좋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아. 이건 또 어떻게 천연 감기약이 됩니까? 정말 수제비. 아, 그 물 속에 나는 그 뭐 불로초라고 할 정도로 산산 같으다 그래서 막과 그 약효가 뛰어나죠. 그 연근을 자르면 끈적끈적 감기에 무신이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 맞아요. 예, 이제 경전에 보면 뭐 심장이나 뇌 쪽의 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때도 연근을 많이 쓰셨고요. 예, 그래서 뭐 감기 예방이라든가 또 소화를 주기도 하고 비타민 C가 많아서 스님들은 연근 요리를 많이 드십니다. 예. 연근 와 있고요. 사실 지금 또 연근이 한창 되죠. 네, 네. 이제 연근이 네. 아까 박사님께서도 수제비에 주지 말고 연근에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네. 사실은 연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수제비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요새 밀가루 너무 많은데 밀가루 자체가 공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오늘 갖고 온게 통밀가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색깔이 다르구나. 예, 통밀가루. 이제 이 통밀가루의 것을 해독해 주는 것이 연근이고 연근의 통증을 풀어주는데 오늘 거기다 이제 소화되는 무하고 표고 뭐? 이걸 넣어서 얘는 이게 가죽선 예, 예. 그리고 뭐 취향대로 여기 이제 호박 들어가는 예, 수제비 예. 다시마가 국물 낼 때 필요할 것 같고 소금, 청양고추, 깨가 있고요 그리고 예, 간장 예. 그래서 수제비는 멸치 국물로 해야 맛있는데 글쎄 멸치가 멸치 국물이 없네 뭘로 국물을 예. 내시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 같고 네. 무 같고요? 예, 무 같고 해볼까요? 예, 그래서 무를 이렇게 좀 썰어갖고 예. 가을무는 산삼하고도 안 바꿔도 예. 된다고 그러니까요.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가을무 먹고 들어가면 옆집 아저씨가 뛰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예. 이렇게 물을 넣고 근데 무의 하얀 부분이 아니고 약간 파란 부분이네요? 네, 예, 하얀 거보다는 파란 게 더 맛이 단맛이 단맛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이제 오늘 여기다가 들기름 예, 여기도 들기름 넣고요. 예, 여기다가 넉넉히 넣으시네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 네 들기름 넉넉 다시마도 네, 네. 넣으시고 그다음에 다시마 넣고 이거 표고버섯 이거 한번 좀 닦아줘야 되거든요. 물 좀 주시겠어요? 네. 표고가 약이야. 한번 슬며 닦으시고 이렇게 좀 넣으시고 알림 표고 슬며 닦아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죽순도 이제 많이 말고 조금만 씻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얘를 예? 좀 볶아주시면 돼요. 아, 볶아요? 예, 예, 볶아서 아, 예. 볶아요? 물 안 넣고 들기름하고 같이? 예, 예. 조금만 넣어서 모든 식재료를 맛을 네.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일단 끓여주겠습니다. 넣어서? 네. 끓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얘를 이렇게 아까 우와하고 똑같이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거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얘도 물 틀어놓고 하시면 안 돼요. 우엉처럼. 얘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벗기면 얇게 벗겨져요. 아, 예, 그래서 그냥 얘도 그냥 썰어서 드셔도 되고.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서. 예, 얘는 거기다 집어넣고요. 아. 거기다가요? 예, 예. 예, 나중에 이제, 예. 껍질을요? 아, 이렇게? 아. 예. 껍질을요? 아, 이렇게? 아. 예. 연근을 완벽하게 즐기는 거죠. 예. 다 넣어가지고 활용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반죽을 해야 되니까 예. 여기서 밀가루. 그래서 얘 이제 얘를 집어넣어서 아, 연근을 갈아서. 그래서 얘 이제 얘를
집어넣어서 연근을 갈아서 연근 간 거를 집어넣는데 전분이 여기다 이제 소금을 좀 넣어서 간을 좀 해주는 거예요. 예. 나는 좀 소화가 안 된다. 그럼 반죽 속에 간장을 좀 넣으셔야 돼. 넣어서 소화가 되니까. 그러지, 그러지. 그러니까 소화제 간장.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식감도 훨씬 부드럽게 돼요, 그러면. 꺼끌꺼끌할 거. 밀가루에 간, 연근을 넣고 물 하나 안 넣고 지금 반죽을. 이게 물 한 방울 다 넣고 연근을 넣지 마요. 물 넣지 말고요. 예, 물 넣지 말고요. 그러면 물을 안 넣고요? 이게 포인트야, 이게. 예, 예. 이렇게 손질하시면 되고요. 네, 반죽을 조금만 조금 더 넣었어요. 밑에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걸로 수분 줘서 물 한 방울도 안 넣고 하시는 거지. 예, 예. 요게 특징이네. 물 안 넣고 하시는 거. 나중에 또 깨야 돼요. 그 밀가루의 특성 쫀득쫀득한 건 그대로 나오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밀처럼 쫄깃거리는 식감은 없습니다. 아하. 대신 이제 먹고 나면 구수한 맛과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이제 그런 음식 중에 하나죠. 네. 자, 지금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됐어요. 오, 우와. 북어국물 같이. 고양이처럼. 예, 예,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좀 익으니까 국물 좀 더해서 더 우러나게 하겠습니다. 냄새 좋아요. 형, 나 팔 아파. 그래도 많이 저 시대에서 내가 좀 기대 줄까요? 완벽하게 거의 물기가 나오는군요. 호박은 이제 이렇게 반 달래 썰고요. 수제비는 호박이죠. 그럼요. 네, 호박이요. 호박하고 감자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감자가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 감자 대신 연근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형, 내가 연근 들어갔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형, 오늘 나 마음에 안 들어? 네. 오, 그러는 사이에 우리 끌었어, 끌었어. 우와! 바꾸라고를 끓여야 되니까 여기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아, 네. 양념장 중요하지. 여기 제일 양념장 중요하지. 네. 간장을 넣는데 이 양념간장으로 왜 만드냐? 여기다 간을 다 맞추면 되지. 그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넣은 것은 여기 해독해주고 간을 좀 맞추고요. 여기 있는 간장은 뭐냐면 이 수제비를 먹을 때 소화를 더 잘해주기 위해서 날간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끓이지 않는 간장을. 아, 예,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추 이거 씨까지 해야 돼요, 씨가. 아, 그러면 고추가 간장에다가? 예, 예. 간장에다 약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간장 좀 만들어 놓고요. 자, 스님 이제 그다음에 아유, 와. 어떤 국물에 뭐 저기 빠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장 했던 걸로다가 제가 그냥 이제 그래도 아니 이 맛은 어디 다시 맛이 나온 걸까? 이게 얼추 간까지 맞아요 지금. 예. 오. 이렇게 나. 이게 들깨 맛하고요 연근 맛하고 섞여가지고 되게 구성져. 예,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간장으로 이제 간을 하고. 네, 진짜 맛있다. 예. 하하, 참. 와, 뭐야, 진짜 이거. 간을 하고요. 이렇게. 툭툭 잘라서 이렇게. 예, 얇게. 얇게 조명하고. 이렇게 맞아. 얇게. 저거는 지금 끈적끈적하지 않아서. 아직 숙성을 해야 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유, 우리는 저 양념. 저 씹을 때 어떤 맛일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이제 거기다 이제 간장으로만 간을 지금 갖고 하셨고요. 호박 넣어야죠. 네. 사실 겨울에는 또 수제비. 아우 좋거든요. 아우 저 끓는 거 봐. 아우 색깔 보세요, 색깔. 간을 갖고 이제 뜨겠습니다. 예. 야. 온다 온다. 색깔도 약간 팽팽해졌다. 와,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양념장 척 얹으면. 네. 진짜 색깔이 너무.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네. 색깔이 너무 이렇게 예술이다. 예술이죠. 저거 칼로리도 적은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자, 이렇게 어머나. 해서. 정말
맛있겠다. 아름답고 정성스러운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면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바로 음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오늘 밥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모두 숟가락 젓가락 들고 대기 중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방청객 여러분께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했던 거 향해서 가시죠, 여러분. 드시죠. 네, 네. 마지막에 보여주신 맛을 보셔야죠. 예, 손드릴게요. 네. 이게 연근이 들어가가지고 쫄깃쫄깃하면서 와. 아삭아삭한 그 연근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쫄깃쫄깃하고 뒤끝이 아삭아삭해요. 네, 뒤에 아삭아삭거리고. 아니, 수제비가 보통 밀가루의 경우에 찐득찐득하면서 나중에 입에 남는데 쫄깃쫄깃하면서 삼키면 입에 안 남아요. 국물 드셔보셨어요? 국물도 들기름이 아슬아해서 네. 진짜 이거 맛있네요. 네. 나는 수제비를 배급 따서 먹는 건 처음이야. 이것도 맛있다, 두부장 아주. 희한한 맛이야, 이게. 두부요. 정말 두부는, 저는 5년 된 두부는 정말 계속 예, 당길 것 같습니다. 다른 거에 가려서 오늘 우엉이 오늘 좀 가려졌잖아요. 진짜 우엉 향이 기가 막히고 여태까지 나 뭐 했나 몰라? 진짜 너무너무 사그락사그락 맛있어요. 네. 아,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우엉 껍질을 안 벗겨놓은 게 씹는데도 훨씬 씹는 맛이 있으면서 네. 우유의 향도 있으면서 이건 이제 갓김치 한번 드셔보실까요? 지금요? 아, 그래요. 월요일 날 담았거든요. 아직 좀 덜 삭았는데요. 3일 된 거? 예, 3일 됐습니다. 예. 한번 이것도 한번. 원래 며칠 정도 있다가 먹게 되는 거죠? 익으면 익을수록 얘가 아주 또 맛이 또 뚝뚝해요. 이거 맛이 달라, 맛이 달라. 아니, 당장 남아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제대로 맛이 들었어요. 요거 그래. 지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다린 보람이 있으시죠? 그래, 그래. 예, 방청객 여러분도 정말 사이좋게 드시네요. 자, 차유람 씨는 초보 주부로서 많이 배웠어요. 아, 네. 저는 정말 사찰 음식이라고 해서 정말 맛이 없는 정말 건강한 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재료만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은은하게 그 맛을 다 살린다는 데서 정말 놀라웠거든요. 네. 제가 먹으면서도 계속 놀라고 있어요. 이성민 씨는 오늘 도와서 정말 곁에도 가까이 보고 또 재료의 맛을 다 느끼셨잖아요. 네. 저는 음식의 맛은 기본에 있다는 거잖아요. 강이 맛있으니까 뭘 해도 맛있어요.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음식은 역시 혼자 먹는 음식보다는 이렇게 다 같이 먹는 네. 음식이 우리 몸에 약이 된다 싶은 것이 아우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다가 다 뭐라도 한 젓가락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밥상 또 차려주신 선재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음식은 약입니다. 이 가을 계절에 좀 있으면 또 겨울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제철 음식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오늘 정말 우리 몸에 약이 되는 면역 밥상, 특별한 밥상을 같이 만나봤습니다. 저희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면 이것 비상. 피부가 10년 젊어지는 습관 보습입니다. 보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각질이 일어나거나 노화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나, 전신의 염증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심각한데. 피부 속을 빵빵하게 수분으로 채워줄 아~ 피부 미백, 노화 방지까지 잡아줄 수 있는 크림이에요. 차이가 날까요? 92.5라는 건 물에 넣은 거 아닙니까? 대박이다. 폭탄이네, 폭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현대이지만 음식만은 제대로 먹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제비 한번 해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가족들과 먹으려고요. 저희 애가 선생님 음식을 1년 정도 먹고 아토피랑 비염이 많이 나왔거든요. 다시 방송에서 직접 뵈니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현대이는 사랑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